오늘 저는 여러분께 호구퐁퐁남으로 살아가면 어떤 삶을 겪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눈물이 줄줄 흐를 영상 한번 보시죠. 현역 챙녀들이 즐비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언니들 이쁜이 수술하려고 하는데 잘 아는 병원 있어요? 참고로 이 사이트는 시온예일 끝나고 사이로 지은니은 사정 임신 가능성을 물어보고 화력에 인연하고 1억 모은 다음 청산하는 거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어지러지란 진짜들이 모인 사이트죠.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고 일본 방사능에 대해 걱정을 하는 여자들이 모인 사이트입니다. 방사능보다 가까운 성병을 걱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보이지만 그녀들은 시사 정치에도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쁜이 수술로 돌아가서 글을 봐보시면 강남 교보문고에서 헌팅당했다. 남자가 너무 착하고 좋아서 미치겠다. 나이 30 먹는 동안 손놈에게 치이고 한남에게 치이면서 이제 다시는 사랑 안 한다 생각했는데 남자의 순수하고 착한 심성이 느껴져서 미칠 것 같다. 그저께 진짜 역대급으로 손님 많았어서 아랫돌이 불티나게 몸팔았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이 남자 회사 점심시간에 나와서 집 앞에 한약이랑 마카롱 꽃을 놓고 갔는데 거기다가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글이 적혀있는 거 있죠? 이 남자 너무 착하고 좋아서 눈물 나오고 이번 달 추석 대목까진 일하려고요. 이쁜이 수술이랑 치은이 음막 재생 수술해서 남친에게 잊지 못할 선물 주고 싶네요. 남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순결은 이미 다른 남자가 가져갔는데 이거라도 주고 싶네요. 나는 우리 레전드 화류계 여자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깡패에게도 순정이 있다던 곽철용씨의 말처럼 챙녀에게도 순정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지만 저 여자의 뒤틀린 마인드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남자친구를 현 시점 지금 너무 사랑하지만 추석 대목까지는 몸팔겠다는 저 말이 어이가 없지만 가장 어이가 없는 건 저런 여자를 설거지하고 싶어서 스윗하게 다가가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클럽이나 헌팅포차에서 술 마시는 여자들만 기억니으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자들이 맘먹고 남자 낳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수수하게 꾸미고 가는데 여러분은 이 여자가 챙녀인지 아닌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여자친구 한번 침대에 엎어보겠다고 가진 노력을 들여서 관계를 맺었는데 아랫도리에서 피가 나오고 꽉 조여주는데 여러분은 그걸 챙이라고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시발 이렇게 위험합니다. 33살 이쁜이 수술하신 분 있으신가요? 라는 저런 말을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시발 저런 여자도 있구나 라고 웃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보문고에서 청순하게 입은 여자 침대에 엎었는데 피 흘리고 있으면 그 여자를 의심하실 수 있나요? 시발 제가 남자였어도 그 여자에게 평생을 바치겠다고 기사에 서약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을까요? 세상 진짜 야가 빠진 여자들 존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걸러야 하는 선고하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죠. 내 친구 30살인데 이쁜이 수술해서 쉰다네. 나 알던 친구도 25살에 그거 했어. 나는 우리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선택할 때 얼굴과 몸매 잠자리만 고려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시발 여자들은 남자 만날 때 얼굴, 몸매, 재력, 성격, 능력 다 보는데 남자들은 왜 여자 볼 때 나이랑 얼굴, 몸매만 보시나요? 여자 나이 30인데 백수로 진행 기간이 많고 떳떳한 회사 경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그 여자는 걸러주세요. 그 여자가 백수 기간에 뭐 하고 다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남자는 좋은 여자 만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텐데 그 여자는 아랫돌이 퉁퉁 불어터질 때까지 자신을 파느라 여념이 없었다는 사실. 가슴 아픈 퐁퐁이 형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교보문고 가서 번따 당하고 싶은 은희를 응원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아내를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건 회사 경력이 있냐 없냐입니다.